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 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1대1 맞춤 영양제 상담입니다. 구독자님들께 우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 주신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밴드를 만들었잖아요. 바로 건행모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질문도 받고 또 간편히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건행모 밴드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또 좋은 제품들을 싼 가격으로 공동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몇 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동환TV의 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 작가님 지금까지 건강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떤 거 하셨어요? 네. 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JTBC 미라클 푸른나바, TV조선 만물상, 뭐 건강 다큐 등 좀 네.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을 다뤄왔었는데요. 네. 네, 저희가 또 그 인연으로 원장님을 만나뵙게 돼서 지금은 이동환 TV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영양제 상담을 해드린다고 구독자님들께 네.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네. 또 되게 자세하게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먹고 있는 영양제들을 많이 적어주셔서 네. 아, 이런 거가 정말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세 분 상태를 저희가 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영양제를 드시면 좋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네. 케이스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층에서 제일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질병일 것 같아요. 이제 50대 후반 여성분으로 당뇨와 혈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약 150에서 나오고 또 혈압은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을 드시는 그러니까 당뇨와 혈압약을 현재 드시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된다. 당뇨와 혈압이 있으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58세신데 당뇨를 진단받으신 게 51세시니까 7년 정도 되셨는데 혈당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7.2, 7.3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좀 아쉬운 수치긴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공복혈당 150. 네. 식후혈당 200 이상. 혈압은 지금 그래도 약을 드시면서 정상으로 잘 유지가 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또 퀄세틴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죠. 양파 추출물에 들어있는 성분. 3개월 드시면서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되게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무려 12가지를 드시고 계셨어요. 12가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영양제 비용만 20만 원이 넘으신다고 하셔서 네. 조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이분이 드시는 영양제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오메가3, 네. 그리고 코큐텐, 그리고 양파 추출물인 그 퀘르세틴, 네. 그리고 피크노제놀, 네. 그다음에 루테인, 네. 베르베린, 커큐민, 레스베라톨, 글루타치온, 비타민C, 그리고 버섯 추출물인 베타글루칸, 마그네슘까지 드셨고요. 네. 비타민 D 주사는 정기적으로 이제 맞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네. 당뇨가 이렇게 있으신데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되는지 이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요. 저도 이런 질문을 우리 건행보 밴드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릴 게 뭐냐면 단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을 때 당뇨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영양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들을 그런 걸 드시면 좋긴 한데 단 주의할 점 뭐냐면 당뇨가 너무 오래돼서 이미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있습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일단 떨어진 합병증까지 와버렸으면 그때는 영양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양제들이 다 신장을 통해서 대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신장 기능이 이미 안 좋아졌다 하면은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드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아직
신장 기능은 정상이다 하신다면 좀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신장 기능도 정상이시고, 그렇죠? 간 기능도 정상이라고 하시고, 네, 하시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영양제를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합병증이 없고 요분처럼 당뇨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영양제를 드시고 싶다면 네. 어떤 영양제를 좀 먹는 게 좋을지. 네, 일단 중요한 게요. 영양제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필수 영양소가 있고 선택적으로 챙길 수 있는 선택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필수 과목과 그렇죠. 선택 과목이 있는 것처럼 영양소도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요. 일단 필수 영양소 중에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먼저 챙기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자, 뭐가 있을까요? 당뇨에 도움이 되려면 일단은 몸에서 대사 기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대사 기능이 좋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빨리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혈당도 빨리 떨어뜨릴 수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살찌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제 기능을 잘하면 대사가 빨라지고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도와주는 영양소를 첫 번째로 챙기시면 좋은데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 세 번째는 코엔자임 Q10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보니까 마그네슘 드시고 계시고 코엔자임 Q10 드시고 계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B군이 특별히 없는 것 같으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B군은 당뇨가 있을 때 아직 합병증이 없는 상태, 당뇨 있을 때 너무 좋은 영양소입니다. 네, 비타민 B를 충분히 드셔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대사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비타민 B1이라든가 또는 B9번, 엽산 이런 경우는 이게 높을수록 당뇨 예방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당뇨약 중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드시는 약이 있거든요. 정말 흔한 당뇨약 첫 번째로 드시는 게 바로 메트폴민이라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을 드시다 보면 비타민 B12번의 흡수가 좀 방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2번을 함께 드시면 좋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비타민 B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타민 B군은 꼭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잠깐 얘기할 때 비타민 D를 이분이 네. 주사로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먹는 게 나을지 주사로 이렇게 맞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해서 수치가 너무 낮으면은 이거를 올리려면 몇 달 걸리잖아요. 먹는 걸로 올리려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사를 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주사 한번 맞고 나서 수치가 확 올라가죠. 한 달 동안 이렇게 피크를 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떨어져요. 떨어질 때 또 주사를 맞게 하죠. 3개월마다. 이렇게 맞다 보면은 이 혈액 내의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고 주사 맞으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이렇게 미세하게 생깁니다. 사실 이거보다는요. 꾸준하게 비타민 D 수치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로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낮을 때는 주사를 좀 맞는 게 도움이 되지만 맞고 나서도 같이 먹는 걸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먹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면요. 당뇨 환자한테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영양소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두 가지가 첫 번째 비타민 D, 두 번째가 크롬이라고 하는 미네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양소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은데 비타민 D는 지금 이제 주사를 맞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먹는 걸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크롬은 크롬만 따로 나오는 영양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종합 영양제에 보면 미네랄들이 들어있으면서 크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타민 B군도 들어있고 또 마그네슘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 크롬을 이제 좀 추가로 먹어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미 드시고 계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전 좀 줄여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걸 좀 줄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일단은 코큐텐이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없지만 비타민 B군, 네.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먹는 거 추가하시고 그리고 크롬이 함께 들어있는 영양소 함께 좋겠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역시 이 당뇨의 가장 큰 문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영양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메가3가 꼭 들어야 된다. 오메가3 들어가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타민C도 기본적으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또 여러 가지 너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 이것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빼면은 퀘르세틴,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저것 때문에 드시죠? 뭐 고지혈증 때문에 드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크노르세놀, 루테인, 베르베린,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글루타치온,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다 뭐 면역력, 항염, 예, 그리고 항산화 때문에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같은 종류들이 너무 지금 좀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필수부터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필수, 여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T. 크롬, 비타민 D 추가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뭐 피크노르세놀이나 베르베린이나 커큐민이나 레스베라트롤이나 글루타치온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만 예, 본인한테 맞는 걸로 조금 감소시키면 좋겠다. 예, 한두 개만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또 하나 이제 건강 고민이 요즘 하나 있으시대요. 네. 이제 아마 50대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텐데 좀 손발 저름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 잘 안 쥐어지고 뻣뻣하고 네, 뻣뻣하고 좀 한데 또 오후 되면 괜찮아지시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당뇨가 있으시니까 나 당뇨발 아니야? 뭐 이거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당뇨발의 증상은 아니에요. 당뇨발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 발 쪽으로 이제 감각이 떨어지면서 거기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긴 한데 지금 당뇨 조절이 당뇨가 지금 한 7년 정도 되셨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합병증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당뇨발이 왜 생기냐면은 그 신경 합병증 때문에 생겨서 결국 발바닥이 감각이 없어지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이렇게 마치 스펀지를 걷는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 당뇨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발에 말초신경에 합병증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분이 또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 아니신가요? 네, 과거에 이제 24년 정도 피아노 레슨을 좀 하셨고 지금은 이제 다른 직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살림도 많이 하시고 손가락을 좀 많이 움직였던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손가락에 관절에 무리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류마티스인 경우에도 아침에는 굉장히 뻣뻣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절 관련해서 한번 정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그러시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류마티스 같은 게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시면 되는 건데 당뇨발에 대해서는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또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에 좀 많이 우울하시대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 보니까 좀 식단 제한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음주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프기 몸도 아프고 뭐 우울하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걱정이 저도 돼서. 네. 사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혈액검사가 다 괜찮고 하기 때문에 합병증도 아직 없고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또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살짝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안심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뇨라는 거는요. 꾸준하게 함께 가면서 관리해 나가면은요. 그렇게 무서운 병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햇빛 보면서 걸으시면요 세로토닌도 많이 나오고 우울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걷다 보면 또 운동되니까 당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 좀 신청자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신청자분은 이제 남편 건강이 걱정된다고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상담하신 게 아니라. 네. 아내분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50세 남성분이신데 키가 172cm인데 네. 몸무게가 100kg으로 네. 약간 비만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도 좀 있으시고 네. 만성 피로도 있으시고 네. 또 비염도 있으시고 네.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양압기까지 지금 좀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조금 걱정이 되죠. 제가 이제 이분 그 보니까 남자 50세시고요. 고도비만이신 것 같아요. 네. 체중이 100kg나 되시고. 근데 지방간 수치 보니까 AST 42, ALT 386 나왔습니다. 조금 높아요. 고혈압 전 단계고
그리고 양압기 쓰고 계시고, 그리고 만성피로와 두통, 건망증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다행히도 수치들이 다 괜찮은데, 간수치만 높으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비만인 것 치고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네, 다행이다. 단, 간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수면무호흡이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 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비만이 해결되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예, 이 수면무호흡도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간도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살을 빼시는 것, 예, 체중 감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다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이어트에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네. 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재 네. 이분은 드시는 건 많이 없으세요. 비타민 네. B, 네. 비타민 C, 네. 루테인, 유산균 이렇게 조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은, 체중이 저도 100kg까지 나간 적이 있었고, 예. 근데, 이분께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16대 8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두 끼 드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 제가 또 막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간단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밥을 할 때, 올리브유나 올리브 기름이나 아니면 또 뭐 저 코코넛 기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 숟갈씩 넣어서 같이 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6시간 이상, 12시간까지도 괜찮습니다. 냉장밥을 해가지고 기름는 냉장밥이죠. 네, 요것을 나중에 이렇게 살짝 데워서 드시면 칼로리를요 거의 반까지 낮추는 겁니다. 네, 이게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칼로리 낮춘 음식 밥을 드시면서 16대 8이죠. 16시간 금식, 그 다음 8시간 동안에 2시간 드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도움되는 영양소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빠르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뇨랑 비슷해요. 비타민 B군들, 마그네슘, 코엔자임 B10 꼭 들어가야 되고요. 크롬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챙겨 드셔야 되고 비타민 C 예,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산균 드시고 계신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유산균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장의 기능이 좋아질 때 아시다시피 살도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 좋은 생기들이 많아져야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도 꼭 챙기시면 좋고요. 꼭 드셔야 될 게 빠져 있어요 지금. 어떤 거죠? 비타민 D하고 오메가3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는 사실은 뭐 염증 줄이는 것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뇌 기능에도 좋고 너무 좋은데 기본적으로 꼭 좋은 게 이 세포 기능 자체를 정상화 시켜줘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비타민 D는 뭐 당연히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너무 많아서 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하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특히 식사 후에는 이제 아내분 말씀에 의하면 바닥과 한 몸이 될 정도이다. 식사 후에 특히 너무 피로를 많이 호소한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B도 사실은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추가해야 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꼭 드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요 이분이 지금 피곤하신 이유가 간수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무실 때 아무래도 잠을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피로가 안 풀리는 상태로 잠을 주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가 시급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이제 수면 무호흡 때문에 양압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좀 못 주무신다고 하세요. 사실 그래서 또 만성피로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좀 잠을 일단 편하게 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제가 그냥 영양소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건 기능식품은 아니고 그냥 영양식품인데 건강식품인데요.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GABA. 네. 이 가바가 감마
아미노부틸릭산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도 어떤 전달 물질이냐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 신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를 긴장 풀어주는 그 신경을 좀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인데요. 이 물질들을 우리가 영양제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먹게 되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을 좀 잘 주무시는 게 건강의 첫 단추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요즘 자꾸 깜빡깜빡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께서도 아무래도 남편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럴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어떤가요? 수면을 못 자서 좀 건망증이 생긴 걸까요? 그럼요. 잠을 못 주무시면 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잠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걸 잘 실천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아까도 다 나온 거예요. 오메가3. 그쵸? 비타민 D, 이거 뇌 건강에 다 좋은 영양소거든요.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뭐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필수고 선택 중에서 하나를 추천드린다면 포스파테들세린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품으로도. 근데 이 포스파테들세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로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식품으로 제품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거 PPL 전혀 아닙니다. 약간 지금 맞아요. 추천하시는 게, 계속 자꾸 막 비타민 D 왜 이렇게 추천해, 막 오메가3 왜 이렇게 추천해, 막 이러시면서 이거 협찬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저희 이거 순수하게 저희끼리 하는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네. 지금 전혀 PPL 없이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으로 좀 넘어갈까 봐요. 네. 네, 이제 이분은 68세 여성분인데요. 네. 이제 7년 전에 몸무게가 갑자기 확 빠지시면서 좀 건강에 많은 이상이 생기셨다고 해요. 특히 이제 허리나 엉덩이, 다리에 살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져서 지금은 걸을 때 보호대도 좀 착용을 하셔야 되고 테이핑까지 좀 하셔야지 괜찮다. 안 그럼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한 요실금까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이분 취재한 내용들 제가 쭉 읽어봤는데 걱정되시는 게 하나가 이제 근감소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요실금도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단백질 보충제를 좀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분이 제가 네. 여쭤봤는데 안 그래도 이제 비타민 B와 C는 이제 고용량으로 좀 드시고 계시고 오메가3와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드시는데 단백질은 아직 안 드신다. 그 대신 달걀 한두 개 뭐 하루에 매일매일 드시고 황태 같은 걸로 좀 드시려고 하지만 네. 아무래도 좀 연령대도 있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양이 아주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달걀 하루에 한두 개 그리고 단백 황태 얼마 드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단백질 보충이 좀 어렵다고 봐요. 특히나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운동도 중요한데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드셔야 됩니다. 달걀 뭐 한두 개 드시지 마시고 한 서너 개, 다섯 개 이렇게 드셔도 돼요. 예,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기를 못 드시면은 단백질 보충제 드셔야죠. 근데 네. 이분께서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단백질 섭취를 안 그래도 살려게 하고 싶어서 네.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도 하셨대요. 근데 네. 드셨더니 거품류가 네. 나오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약간 놀라셔서 그냥 버려두고 계신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거품이 난다. 네. 이거를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니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물론 뭐.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면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이 거품뇨가 단백뇨는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단백뇨는 거품이라기보다는 색깔이 뿌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걱정이 돼 거품뇨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소변검사를 꼭 해보세요. 근데 해봤는데 괜찮다 정상이다 그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백질 보충제 열심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을 혼자 하시면서 검사 안 해보시고 혼자 하시면서 지레 겁 먹으시고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근처 병원에서 아무렇게나 쉽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럼요. 동네 병원 가서 소변 검사 간단하게 하시면요.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분이 걱정을 좀 하셨는 게 평소에 속쓰림이 굉장히 심하시대요. 아. 그래서 저희 원장님과 이왕재 박사님의 영상을 보고 비타민C 네. 고용량을 하는데도 네. 그걸 드시면 속이 알싸하시고 아. 내 위장이 어딘지 다 느껴진다. 근데도 이제 좋다고 하니까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전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속이 쓰리셔서 막 힘드신데도 비타민 B와 비타민 C 고용량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속 쓰릴 때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사 중에 드셔라. 예, 밥 먹는 도중에 반찬처럼 비타민 C를 드시고 또 비타민 B를 드시고 또 밥을 드시면 속 쓰린 게 훨씬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도 어렵다. 예,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은 양을 줄여라. 예, 그래서 비타민C 양을 만약에 한 알 먹어도 속쓰리다 그러면 반알로 줄여보시고 반알도 속쓰리다 또 반의 반으로 줄여보셔서 속에 안 쓰릴 수 있는 용량으로 영양소를 잘 선택하셔서 일단 시도가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 그래서 시도하시다가 괜찮으면 조금 조금씩 용량을 올려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속 안 쓰이는 비타민C. 중성 비타민. 그렇죠. 중성 비타민 C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리포졸말이라고 그래서 이 수용성 비타민 C에다가 약간 기름막을 씌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이제 속이 덜 쓰리죠 훨씬. 그래서 이러한 리포졸말 비타민 C라든가 또는 중성 비타민 C를 활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분이 영양제를 또 더 드시고 싶은 게 칼슘과 철분제가 있으시대요. 일단 아무래도 근감소증이 본인도 의심이 된다고 아, 생각하시니까 칼슘을 네. 드시고 싶은데 이것도 속이 쓰려서 하나 못 드시는 게 있고요. 또 약간의 빈혈이 있으셔서 철분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철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철분은 과도하게 드시거나 또는 이제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 분이 드시게 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만큼은 꼭 검사 없이 드시지 말고 병원에서 혈액검사 통해서 철분 수치 확인하고 부족할 때 드셔라. 예, 사실 철분이 근데 두 가지다. 철분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소화가 되게 안 되는 영양소고 특히 칼슘은요 위장장애도 많이 일으키지만은 흡수가 되게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제 생각에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그래서 뭐 요거트라든가 또는 또 요거트엔 단백질도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네. 요거트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칼슘을 보충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타민 D가 지금 빠져 있죠. 네. 맞아요. 예, 비타민 D는 반드시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예,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칼슘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 빠진 거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비타민 D는 꼭 챙겨 드셔야 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메가3하고 지금 빠지신 게 그리고 네. 코엔자임 Q10 이런 것도 좀 같이 드시면 좋고요. 마그네슘도 뼈에 좋아요. 근육에 좋아요. 그래서 같이 좀 드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 좀 오늘 영양제 많이 들으신 거 참고하셔서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동환 원장님과 함께하는 네. 영양제 상담 네. 여기까지죠? 네,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이라서 저희가 잘 상담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께 큰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소통 밴드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함께 여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소통 밴드 건행모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께 상담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거기서 우리 함께 여러 가지 공동 구매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신청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밴드에 오시면은 신청 양식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정 작가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